너도 그럼 모르고 있었던 거야? 무슨 기자가 그래? 나보다도 더 모르고. 그래, 알았어. 나중에 통화해. 바쁘세요? 아닙니다. 그럼 잠깐만 들어오실래요? 예. 기사 보셨죠? 정원빈 기사 말입니까? 예, 봤습니다. 혹시 회장님 지시로 양 비서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만, 설사 회장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정원빈 씨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. 일본에 있을 때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도, 또 도쿄에 있는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오늘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. 그럼 차혜란 씨가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해바라기 출연을 결정했었다는 정원빈 씨 얘기는 사실이 아니란 얘기인가요?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와 결혼할 사람이자 해바라기의 작가인 장재영 작가가 지금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어요. 죄송해요. 전 요즘 병원에서 촬영장으로, 촬영장에서 병원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.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작품만 생각해도 저한테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에요. 그런 제가 어떻게 누군가를 협박하고 출연을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. 정원빈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원빈 씨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? 정원빈 씨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, 그래서 더 답답하고 속상하지만, 정원빈 씨한테도 뭔가 그래야만 하는 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테니까 전 지금은 다 잊고 장재영 작가의 간병과 작품에만 전념하고 싶어요. 여기까지만 하면 어떨까요? 어제도 병원에서 밤을 꼬박 새고 조금 이따 또 촬영을 나가야 돼서요. 양해해 주시겠죠? 아, 진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. 정말 우리 애가 앉아서 이거 조금 드시고 가시지. 어떻게 된 거예요? 다 잘 끝난 거예요?